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약 들어온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요, 노랑의 화이트를 포인트로 들어가는 꽃다발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먼저, 자, 꽃 소개부터 해볼게요. 장미는 세 가지 들어가고요. 자, 하젤이라는 장미예요. 요즘 너무 예뻐요. 지금이 제일 예쁠 느낌인 것 같아요. 예뻐요. 그 다음에는 카탈리나라는 장미고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계란 노른자. 노른자. 그 다음에 반드레오라는 장미고요. 노란 색깔 미니 장미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시가 무서워. 보시면은 잔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잔가시.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손님이 가져왔을 때좀 조심하시기 위해서 가위 날을 세워서 이렇게 비벼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잔가시는 이렇게만 해도 금방 수수 떨어져요. 찔리지도 않고. 이렇게. 반드레오도요, 잎을 겉에를 피워서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겉잎을 뒤집어. 까는 거야. 잘안 까질 때는 좀뗀 다음에요.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서 쓰면은 요즘에 예뻐요. 안 뒤집어도 예뻐요, 얘는. 워낙. 이렇게. 반드레오 장미는요, 드라이 하셔도 노란 색깔 톤으로 잘 드라이가 되는 꽃 중에 한 개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가는 장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실 때좀 오래가는 꽃 원하시면은 반드레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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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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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 들어가고요. 요 노비아라는 카네이션인데요. 굉장히 핏 색깔 예뻐요. 얼굴도 크고 예뻐가지고 저는 일반 꽃다발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거베라. 예쁘죠? 예쁘다. 오, 예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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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가렛. 기억나셨죠? 저번에 아까 이거 이름 한번 틀리니까 자꾸 이것만 들으면 이 꼬여요. 드러트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예요. 너무 예쁘죠? 금계화라는 꽃이고요. 코스모스 같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좀 오해할만 해요. 어머.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유카리, 오늘도 블랙잭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왜요? 리시안 소개 안 아, 그래요? 시켜주셨어요. 어딨어? 여깄다. 리시안 울고 있길래. 리샨! 야, 울지 마. 리샨! 내가 널 살렸어. 리샨! 자,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유카리를 들고. 자, 카탈리나 장미를 되게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 줄기에 너무 무거워. 같은 위치에 막 덩어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쓰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대신 조심할 점이 좀 쓰실 때 높낮이나 배치가 좀 조심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골라서 쓸때 이렇게 봤어요. 두개 달라져 느낌이. 얘가 조금 더 층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먼저 센터로 쓴 다음 나중에 덩어리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층이 나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센터로. 그다음 반드레오를 넣을 거예요. 누렁누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누렁누렁. 아니, 근데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누렁누렁. 저도 이제 그렇게 할래요. 아니, 저한테 색깔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더니, 아, 누렁누렁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귀여워. 진짜 귀여웠어. 자, 제가 늘 하는 건데, 카네이션은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안을 채워주는 용도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거베라는 살짝 위로 올려서 쓸 건데요. 센터 말고 조금 사이드 쪽에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모든 꽃이 다 보이게끔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상업적인 꽃꽂이는요, 적은 양도 좀커 보이고, 가격을 좀 내리되 대신 풍성해 보일 수 있게 연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을 때, 손님이 바라보는 정면에서 봤을 때 모든 꽃이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풍성해 보이고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나 배울 때 보면 스파이럴 잡을 때이 돌려가면서 잡죠, 이렇게. 쇽쇽, 사방을. 사방화로 덮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사실 이렇게 뒤쪽에 들어가는 꽃은 의미가 없어요. 손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포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럼 여기 있는 꽃을 차라리 위로 올리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 보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도 항상 고민인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같은 양의 꽃을 좀더 풍성하게 연출을 해서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러려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다 보이게끔 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도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음식을 먹던지 뭐 할 때 가성비 다 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맛있고 양도 많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쁜데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약간 손님들의 욕심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만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사이즈감을 나와 보이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높낮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 카탈. 꽃을 할 때 느끼는 건데, 아, 난 분명히 이 색깔을 싫어했는데 만들다 보면 예뻐. 맞아. 그쵸? 어때요? 예뻐요? 네. 아, 예쁘다. 진짜 예쁘죠? 보아 같아요, 걔는. 이 아이는요, 라인을 이렇게 라인 쪽으로 써주는 게 예쁘기 때문에 통째로 그대로 나오게, 튀어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꽃을 위로 올렸으면은 우리가 물처리해서 물이 안 닿잖아요. 지금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물티슈를 위에까지 감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물이 오르면은 휴지 자체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화병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 대신 손님한테 전달 드릴 때 꽃이 좀 짧은 게 있으니까 길이 확인하고 물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 질문도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수업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로 다 공개하면은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직접 와서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알려드려도 실질적으로 저랑 와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해야지 정확하게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수업 언제 하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 전문 클래스랑 이런 전문가반이랑 핸드타이드 마스터반, 뭐 꽃바구니 마스터반 이런 거는 제가 여름휴가 지나고 나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달 이래서 7월에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까탈 자체가요, 하나에 세 개가 달려있는데 어때요? 좀 무겁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잘라요. 근데 이거 아까워서 안 자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잘라버립니다. 가차 없이. 예쁜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운 것보다는. 스파이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쪽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와, 진짜 예쁜데요? 완성됐어요. 진짜 예쁘다. 자. 너무 예쁜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스파이럴을 하다 보면은 꽃이 자꾸 움직여요, 그렇죠?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다 하신 다음에 밴딩을 하기 전에 높낮이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높낮이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묶은 다음 하면은 이게 묶여져가지고 잘 안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꽃들이 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묶어볼게요. 봄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해요. 오, 진짜요? 누렁누렁하면 뭔가 봄, 가을 생각나긴 하네요, 그쵸? 그다음에 커팅을 하고 물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포장까지 해볼게요. 포장도 고르셨는데 약간 그 실크 망사 포장 고르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성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렇게 하고 자, 포장 물 처리하고 올게요. 네. 잠깐만. 자, 물 처리를 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스파이럴이 망가지지 않게 물 처리를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늘 제가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포장지를 갖고 왔는데요. 자, 어머, 부직롤이고요. 약간 연노랑 색깔이에요. 예쁜 옷 색깔. 네. 이거랑 실크롤 망사 포장지예요. 이렇게 모기장 같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고 리본은 진한 노랑 색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렁 그 잡채네요. 맞아, 누렁 그 잡채. 다섯 개 잘라볼게요. 다섯 장 이렇게 자르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기울여서 내려놓고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주름을 안쪽에. 주름을 늘 잡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쓸 이 포장지가 너무 꽃하고 붙지 않게, 포장지들이 꽃하고 너무 붙지 않게 안에 약간 볼륨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옆장, 다시 앞에 주름. 자, 요즘 요 정도까지 여러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죠? 네. 제 너무 눈을 세모나게 뜨나요? 거의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한번 찍어봐요. 눈 왜 세모나게 떠? 눈 왜 네모나게 떠? 옆장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선택권이 없는 거죠? 시간이 글렀어요. 큰일 났어. 괜찮아요. 제가 못 가면 사장님께서 보내주시겠죠. 네. 이렇게 된 거는 사장님 때문이니까. 제가 꼭 유미 씨를 시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31이에요. 네네, 그쵸. 점쟁이가 말해줬죠? 31이라고. 과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봉지를 가려주기 위해서 살짝 당겨서 밑에 가릴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끔. 자. 아니, 제가 이거 찍을 때 배가 너무 나와 보여서 배를 힘을 주고 찍는데 나도 모르게 힘을 쫙 풀고 찍더라고요. 너무 편해진 거야. 큰일 났어. 자, 실크봉 포장지를 놓고요. 어머! 택을 안 갖고 왔어. 이거 감으실 때 자를 때요, 여러분.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은 나중에 묶었을 때 잡으면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볼륨이. 그러면 너무 꽉 낀겨요, 꽃이. 그래서 최대한 러프하게 잡고 널널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널널하게. 오! 너무 예뻐요, 어떡해. 자, 볼까요, 한번, 이렇게?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이거 매듭이요 뒤로 가도 괜찮은데요 옆에 놓고 저는 여기 택을 박는 편이라서 약간 센터 말고 좀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나 왜 버벅대는 기분이지? 저 알아요. 왜? 원래 리본이 감겨있는 거에서 풀으면서 쓰는데 그치 잘려진 리본으로 하시느라 그니까요 맞죠? 맞아요 저 그리고 손도 아야해서 지금 아파요 여기 아야 이렇게 하고 이게 양쪽이 벌어지니까 살짝 저 같은 경우는 택을 여기 달아주는 편이에요 악어 센스 원투 원투 왜 또 하필 없어 저게? 그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있겠지 이거는 있어요? 손님이 원하시냐 좀 누렁누렁하게 만들었어요 노랗게 그래서 오늘 포장지를 이렇게 망사를 쓰면서 꽃이 다 보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시원해 보이게 연출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